고대 로마인들은 라인강 동쪽에 살고 있었던 게르만족들을 게르만이라고 불렀어요. 이는 형제, 자매 혹은 이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인데요. 의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라인강을 끼고 고대 로마와 게르만 부족들은 서로 이웃해 있었죠. 이 때문에 수많은 전투도 일어나긴 했지만 로마 후기에는 게르만 부족들이 로마군에 입대해 시민권을 얻는 경우도 있었으니 굉장히 멀고도 가까운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는 뜻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게르마니아라고 불렀는데요. 보통 라틴어에서 전미사 AI가 붙으면 뭐뭐의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아무튼 라틴어 게르마니아는 중세 영어 Germany가 되고 현대 영어 Germany가 된 거죠. 자, 기원은 6세기 게르만족의 일파였던 살리 프랑크족이 갈리아 지역의 프랑크 왕국을 건국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국가라는 개념은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죠. 때문에 민중들은 국가 단위로 서로를 구분하지 않고 민족이나 부족 단위로 구분하게 되죠. 프랑크 왕국의 중심지였던 일드 프랑스의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을 프랑키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정복한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같은 게르만족은 맞지만 프랑키 부족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게르만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그렇죠. 이 게르만이라는 용어가 프랑키라 아우르는 더 큰 범주의 용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르만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서 원래 거기 살았던 알레마니족에서 이름을 따와 알레마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전해져서 현재 프랑스는 독일을 보고 알레마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843년 프랑크 왕국은 베르뎅 조약으로 서중동 프랑크 이렇게 세 개의 국가로 분열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서로의 국민을 구분할 필요가 생겼겠죠. 때문에 13세기 경부터는 알레마뉴인들을 포함한 동프랑크인들을 중세 독일어 다이치라고 따로 지칭해서 불렀다는 기록이 등장해요. 사실 이는 고대 독일어 디오티스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뜻은 사람, 민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수세기 동안 프랑크 왕국의 국민들은 꾸준히 서로를 민족 단위로 구분해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다이치라는 단어에서 현재 독일의 국명이 유래됩니다. 우리는 독일을 보고 독일 혹은 Germany라고 하지만 독일인들은 스스로를 도이칠란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이칠란트가 방금 말한 중세 독일어 다이치와 땅을 의미하는 란트의 합성어예요. 직역하면 민족의 땅 정도가 되는 거죠. 독일의 역사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왕국과 공국들이 제국을 잃었거나 연합 혹은 연방을 구성해서 유지하는 역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셉니다. 때문에 이 도이칠란트라는 국명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립성이 있는 국명인 것 같습니다. 제르머니, 알레마뉴, 그리고 도이칠란트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이 독일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말일까요? 먼저 독일은 한자어죠. 그러니 중국 쪽을 한번 볼게요. 중국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원어 발음을 그대로 뺏겨서 음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도이치를 음역한 것이 바로 덕 의지가 됩니다. 중국식 발음으로 하면 원어와 거의 비슷하게 발음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덕이지조차 길었던 건지 중국은 덕이지를 덕국이라고 줄여 부르게 됐는데 때문에 개화기 때 이를 받아들인 조선은 독일을 덕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게 되면서 이 덕국이라는 명칭은 일본식 명칭으로 바뀌게 되죠. 일본 또한 원어 발음을 그대로 베껴서 음역하는 국가인데요. 때문에 도이치를 음역한 명칭이 따로 있었죠. 바로 도이츠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홀로 독자의 편안할 일자로 독 1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빠르게 독일의 국기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독일의 국기는 보통 연방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건 독일의 국장입니다. 연방기와 국장을 구성하는 색조합이 똑같죠. 독일의 국장은 신성로마 제국 시절에 사용했던 쌍두독수리 문장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건 맞지만 국기는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려워요. 아 물론 굉장히 아쉽게도 짱구의 뒷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것도 아니죠. 때는 1806년 나폴레옹이 신성로마 제국을 찢어버리면서 제국의 구성국들이 분열된 시기예요. 대다수의 왕국들은 나폴레옹의 편에 서서 라인 동맹 에 가입했지만 프로이센 왕국과 오스트리아 왕국은 나폴레옹에게 대항할 준비를 합니다. 1813년 프로이센 왕국의 아돌프 폰 리초프 소령이 중심이 돼서 군단을 하나 창설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바로 리초프의 프로이센 왕립자유군단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끌어모아 창설한 군단이었다 보니까 군자금과 장비 수준이 한참은 모자랐죠. 때문에 병사들의 제복은 가지각색이었고 이를 통일할 방안을 구색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제복의 전체적인 색깔을 가장 구하기 쉬운 염료이자 덮었을 때 가장 티가 안 나는 색인 검정색으로 제복의 바탕색을 정하게 되었죠. 거기다 옷깃과 소매에 장식을 하게 되는데 붉은색의 띠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구하기 쉬웠던 황동 단추를 달아서 멋스러움을 한층 더했죠. 사실 이 3색을 선택한 이유로는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색을 선택한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신성로마 제국의 부활을 염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죠. 비록 리처프 자유군단은 군사적으로 뚜렷한 결과를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독일의 역사에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나폴레옹에 맞서 전국 각지의 독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나로 뭉쳐 싸웠다는 것 자체가 여태껏
없었던 독일 국민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때문에 이 리처프 제일군단으로부터 시작된 독일의 3색은 1815년에 결성된 독일 연방의 국기의 색으로 채택되어 사용됩니다. 하지만 프로이센 왕국과 오스트리아 왕국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독일 연방은 해체가 되었죠. 그리고 프로이센 왕국을 주축으로 북독일 연방이 새롭게 결성이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독일 제국의 흑백 적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기의 색은 북부 세력의 상징색이라고 보면 돼요. 과거 한자 동맹으로 명성을 떨쳤던 자유도시들의 대다수는 독일 북부에 위치하고 있죠. 때문에 흑백 적기의 적색은 한자 동맹 시절에 사용했던 흰색과 붉은색의 깃발에서 붉은색을 따오고 검은색은 북독일 연방의 중추였던 프로이센 왕국의 국장에서 그 색을 따옵니다. 백색은 뭐 프로이센과 한자 동맹의 공통된 상징색이었으니까 두 세력을 모두 상징하는 색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흑백 적기는 독일 제국까지 이어져서 사용되게 되죠. 하지만 1918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이 독일의 연방기가 정식 국기가 되지만 얼마 안가 1933년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 연방기는 금세 또 기때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히틀러는 나치 독일 초기에 잠깐 제국 시절의 흑백 적기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켄 크로이츠가 그려진 나치기를 정식 국기로 사용하게 되었죠.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해 독일은 동서로 분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연방기는 다시 자리를 찾게 되는데요. 동독도 어쨌거나 연방기를 바탕으로 국기를 만들었고 서독은 지금의 연방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일이 된 이후에도 서독의 연방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죠.